프랑스에서 복지단체 300여 개가 모여 사드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실 분입니다. 소개드립니다. 대국민 안보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신 분입니다. 송일구 자문위원님이면서 현재 대국단체 총무의 대변인 맡고 있는 박종일 변사님입니다. 박수 환호 모시겠습니다. 비상이라는 단어를 한글 세상의 소식은 보통이 아닌 예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스톱맨을 국이 천천 40년간 패권 마트를 벌이면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우주의